의사와 정부의 갈등으로 공중보건의가 차출된 농촌 지역에선 그나마 있던 의사들마저 줄어 진료받기가 더 어려워졌는데요.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병원이 의료사각지대인 경북 영양군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. 심우영 기자입니다. 국민체육관이 진료실로 변했습니다.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은 어르신. 의료진이 왔다는 소식에 농사일도 제치고 달려왔습니다. 전문의들이 썩은 이를 치료하고 눈 검사부터 아픈 관절까지 꼼꼼히 살펴봅니다. 치료가 끝난 뒤 약도 챙기고 세심한 설명도 잊지 않습니다. 조그마한 그 몸에 이상이 있어도 전하면 안동까지를 나가야 되거든. 무척 반갑고 감사하죠. 의료사각지대인 경북 영양군. 인구 1,000명당 의사 수는 0.7명. 전국 평균 2.1에 크게 못 미칩니다. 경상북도와 대구 경북 대학병원들이 250명으로 의료봉사단을 꾸렸습니다. 의료 지원이 좀 절실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 여기 그 진료 보시는 분들도 네 아주 뭐 고맙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감동을 많이 받고 갑니다. 하루 동안 진료한 주민은 600명. 봉사단은 찾아가는 진료를 계속할 계획입니다. 앞으로도 대형 병원, 대학 병원들이 시군과 의료 체계를 진료 소아과, 산부인과 이런 어려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게 하기 때문에 다 찾아가는 진료를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. 의정 갈등 속에 찾아온 천사들의 방문에 주민 감동은 두 배가 됐습니다.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.